오늘 낮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팔중 추돌 사고가 나서 9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차는 차들과 부딪힌 뒤에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역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부서진 채 멈춰 있습니다. 흰색 차량이 차들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차는 멈추지 않고 또다시 후진하더니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방향을 바꿔 중앙 화단을 들이받더니 다시 차단벽과 충돌합니다. 다른 시민이 다가와 문을 열고 내리라 하는데 전화기를 든 채 내리지 않습니다. 시민이 있는데 차가 그대로 후진하기 시작하고 끌려가던 시민이 다리를 집어넣어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야 비로소 멈춰섭니다. 오늘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을 포함해 8대가 부서졌고 9명이 경상을 입어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를 입고서는 피해를 가가지고 오토바이도 치고 그런 다음에 뒤에는 다른 차량도 치고 피해가 왔다 갔다 거리다가 2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나 마약 투약 혐의점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